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른 시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로 지내게 하시고 또한 이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 생활을 하였어도 마음에는 항상 믿음의 허용 범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용납치 않아 하늘의 위랄이 썩지 못하여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에 안주하며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살며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며 잘못은 항상 남을 탓하며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애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믿음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옛 생활, 옛 성품에서 벗어나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 끝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분단 이후 지금처럼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비핵화의 물꼬를 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지혜와 신념으로 냉철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잘 다스리고 협상하게 하시고 세계 속의 복음의 국가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조동촌 목사님,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시길 기도하오며 신촌교회에 합당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외지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주의에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나 질병의 고통, 고난 중에 있어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시켜주셔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증거하실 김지영 전도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전도사님께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흡족히 내려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다윗 찬양대 위에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은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제 다윗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늦은 저녁까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를 섬기는 데에 이렇게 애써주시니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다는 마음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실까요? 인사해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2층에서도 반짝반짝 웃으시네요. 이 빛이 다음 주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하고 있는 말 중에 인싸, 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더의 준말로 이제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안내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싸라는 사람들은 조금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인데요. 이제 공동체 바깥에 그 중심부에서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싸라고 합니다. 별로 큰 영향력이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그 중심부, 어떤 공동체든 사실 중심부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은 스스로 아싸를 자청하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죠. 한참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면 요즘 아이돌은 그 멤버 수도 참 많아서요. 한 번에 그 주목을 탁 받으려면 그 센터 자리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 매번 경합 때, 오디션 경합 때마다 서로 그 센터 자리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이돌뿐만 아니죠. 각 도시마다 중심지가 있습니다. 중심지는 변두리보다 땅값도 훨씬 비싸고요. 또 모든 것들이 그 중심지 안에 모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가장 번화한 그 중심지에 자리 잡고 싶어하고 또 가게도 그런 쪽에 내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한참 부흥하면서 교회 수가 이렇게 막 급격히 늘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요즘의 새로운 교회들 이름은 그렇게 짓지 않고 또 다른 그 분위기인데요. 예전에 지었던 교회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요. 무슨 무슨 중앙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한참 했던 시기 가운데 또 교회도 함께 같이 그렇게 부흥 발전을 해서인지 세상의 요구와 함께 부흥하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무슨 제1교회라는 이름도 참 많죠. 무슨 무슨 중앙교회, 무슨 무슨 제1교회. 그들이 정말 그 장명을 보면 중앙이 되고 싶고 또 제1이 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그 장명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그 이름에서 보듯이 영향력이 좀 중심에 영향력도 있는 중심에 서고 싶어 하고요. 제1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교회도 간절했던 것 같죠. 물론 저는 정말 이 교회가 한 마을 안에서 중심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제1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일 겁니다. 정말 귀하죠. 하나님도 정말 그러기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 중심이 될 만한 그리고 또 인정을 받으려면 누가 봐도 이렇듯 무엇인가 좀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크기가 좀 크거나 볼거리가 있는 곳이어야 그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목하시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보듯이요, 이제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시고 이제 다시 한 나라의 왕을 다시 세우겠다, 이제 한 나라의 그 중심축을 바꾸겠다라고 하셨을 때 다윗 왕이 새로 세워질 때요, 그의 다윗의 아버지도 사실 그가 왕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기름을 친히 부으러 갔던 사무엘도 그가 왕감이 될 거라고는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하고 분명히 같지 않다,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엄청 잘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녔겠지요? 따라다녔는데요. 너는 어떤 남자가 좋아? 라고 이상형을 물어보면요. 나름 신앙심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투철했기 때문에 나는 외모는 안 봐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훌륭한데요.
외모가 정말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진짜 다른 거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하면서 끝내는 사실 물리쳤던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역시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를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나의 이상형은 외모가 아니야. 나는 외모를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중심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이렇게 야, 네 중심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꼭 맞는 이상형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신촌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면 교회 또한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도 교회의 중심을 보시겠구나. 교회의 중심을 아름답게 하고 그것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될 것이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또 생겼지요. 그러면 사람의 중심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마음이나 신앙, 성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중심은 무엇일까? 도대체 교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로.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대답하듯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뭔가 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대답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그것이 교회구나. 그렇다면 몸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면 몸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좀 한번 알게 되면 교회의 중심이 어디인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시며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한번 답을 찾아봤는데 조금 특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체에 몸의 중심 하면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심장. 대부분 한 두 군데 정도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심장이요. 또 어떤 분은 머리요. 이 정도, 두 군데 정도를 얘기하십니다. 또 가끔은 좀 특이하신 분은 좀 더 난 깊이 생각해보겠어 하면서 배꼽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뇌나 심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몸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알아본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몸의 모든 활동의 부분들이 집중되는 곳은 심장이나 뇌가 아니라 바로 아픈 곳이었습니다. 아픈 곳.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실 몸에 아픈 곳이 생기면 우리 몸의 모든 혈액과 또 신경과 에너지가 다 그 아픈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아픈 곳을 향하여 누가 명령하기라도 한 듯이 그 아픈 곳을 향하여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중심은 뇌나 심장이 아니라 바로 아픈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바로 아픈 곳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신경이 아픈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아파할 때에 같이 아파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몸 된 교회의 바른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 된 교회의 관심과 또 그 중심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가정 안에서 다르지 않지요? 언제나 잘 나가는 자식,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 없는 자랑스러운 자식이 그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어쩌면 밖에 눈에 오면 인정받지도 못하고 거절당하는 일이 참 수도 없이 많은 자식, 그러한 자식이 집에 와서는 조금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에 보면 우리 그런 것, 집안 식구들 보면 그렇잖아요. 다들 건강한데 마음이 아프건 몸이 아프건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식구가 있다면 때에 따라 그렇게 한참 아프고 있는 식구가 다른 식구들의 돌봄과 관심의 그 대상,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말씀에서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인 이 12장에서 이 앞부분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외모는 화려하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 쏟아졌었지요. 사람들이 절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등 아주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멋진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아프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야 하는데 각자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화려한 능력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하고 드러낼 만한 교회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먼저는 그 중심에는 아픈 사람들, 힘들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부의 새가족부의 이동들을 보면요, 우리는 흔히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이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픈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모양들이 참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이 교회에 갔다가 또 저 교회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회에서는 그나마 마음을 붙일 수도 없고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믿고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청년들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청년들보다 사실 아픈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예견하건대 앞으로 교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하는 것, 소외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작은 자와 또 아픈 자와 동일시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자면,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다라는 바로 이 말씀은 아픈 자들이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겠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사회에서 누구도 인정해주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쏟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그 교회를 움직이는 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교회의 원칙을 세울 때 툭 하고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교회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급하면 툭 하고 먼저 나오게 되는 그 교회의 행정이든 뭐든 그런 모든 원칙들이 정말 우리가 더 아픈 곳에 먼저 원칙을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중심들이 그렇게 좀 움직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사실인데요. 우리 교회가 아픈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한 걸음 더 확장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픈 사람이다 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생각하죠. 장애인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물론 그들이 정말 아픈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가 안아줘야 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 자들이 맞지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 교회를 보자면 특수교회가 아니라면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있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한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아픈 사람들은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 경우를 한번 제 주변 이렇게 보면요. 저는 평신도로도 있다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일들을 하니 참 마음 아픈 일은 별로 없겠다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속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신대원의 전도사님들하고 그들의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 가까이에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들도 가끔은 아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이 몸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제 경우 이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의 한 사각지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각지대처럼 있는 목회자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픈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았고 심지어 그분이 장로님이라 하실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혹은 가족이나 친구가 아픈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인이나 정말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이 늘 내 옆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예민함과 관심과 사랑일 것입니다. 늘 함께 있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해지고 그 사람이 늘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는 사실,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에 어떤 때에 그분이 그 열심을 내던 사람이 소외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지요.
누군가의 사랑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도리어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늘 옆에 있는 사람이거나 직분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다는 것, 외롭다는 것, 어렵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엄마한테 전화가 한번 오거든요. 여보세요? 저는 단순히 여보세요를 한마디 했는데 엄마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야, 지영아, 너 어디 안 좋니? 아프니? 힘드니? 라고 바로 물어보시고 눈치를 채시죠. 그리고는 달려와서 물으시려고 합니다. 내가 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기하게 제가 아무리 저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도 엄마는 다 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대단한 엄마의 영빨인 줄 알았는데 크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바로 엄마가 그렇게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은 영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알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교우의 표정과 어깨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또 같이 아파해주고 좀 감싸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신촌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지고 서로 달려가지고 심지어 어린 학생이나 집사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때로는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 목회자를 위로하며 제가 좀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신촌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하나님 마음에 참 꼭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따금씩 힘이 빠질 때 청년들이 전해주는 문자 한마디, 권사님들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손 한번 꽉 잡아줄 때 큰 힘이 되더란 말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랜 중병, 디스크나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게 더 큰 병인 것 같은데요. 그런 지병을 가지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칼에 비게 되면 그 부분이 가만히 있어도 신경 쓰이고 너무 아프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마다 아마 혹시 내 옆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못해서 그런 것조차 생각할 여력이 없으셨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번듯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설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곳,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과 또 우리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을 섬기며 안아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교회를 보시며 야, 네 중심본이, 네 교회 중심이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핏값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신촌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모여 저녁까지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듯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 힘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아파하고 상실한 마음을 가진 지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 때문에 더 아프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신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른들로부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연로한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가족들은 오래된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들의 배려를 보게 하셔서 모두가 친밀하고 한마음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11월 11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과정이 주보에 잘 나와 있는데요. 무엇보다 세례 입교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잘 권면해서 함께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원고 모집합니다. 네,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주제의 내용들을 많이 쓰셔서 우리 하영목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고 2019년도 교회학교 신입교사 모집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중에 송대훈 집사님, 정정숙 집사님 장남 송민교 군과 김혜림 양의 결혼식 27일 토요일이 있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찬양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우리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서울 선우회 유아유치부 경연대회에 우리 아이들이 나갔다가 상을 받아왔습니다. 함께 축하해주고 도대체 가서 무엇을 하고 상을 받았는지 함께 보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상을 먼저 하죠. 네. 다 올라왔어? 이쪽으로 저기 한 번씩 이게 오고 상장 종목 독창 죄송해요. 네, 상장 그리기 장려상 신촌교회 유치부 남궁진. 위에 어린이는 제21회 서울선호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종합발표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선호회 교회학교 영유아유치연합회 회장 김도희 대독. 인사. 인사. 상장 성경 암송 동상 신촌교회 유치부 남궁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인사. 상장 독창 은상 신촌교회 유치부 유아유치부 김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 같이 인사. 네. 너무 귀엽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사 주셔서 이 대회에 나아가서 또 귀하게 상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주신 그 귀한 믿음이 어두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아까 잠깐 사진이 나갔죠. 먼저 그림 그리기 나갔던 우리 진이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게 신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다 알아보셨죠? 네. 진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윤희 먼저 하나? 네, 우리 윤희 암송했던 거,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떨릴 텐데, 네.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와! 네, 너무 잘했어요. 와, 정말. 네.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셨죠? 네, 이제 하연이 독창입니다. 반주는 아버지가 해주신답니다. 네. 솔솔솔 시원한 바람 주시 하나님 찬양해요 초록초록한 산을 주신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날 위해 온 세상을 멋지게 만드셨죠 봄소리 높여서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새하얀 구름과 하늘 주신
멋지게 만드셨. 너도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잘했어요. 아, 초반 고비를 잘 넘기고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도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20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구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